갖고서 한 100ml 정도 내가 드리겠습니다. 수술 때입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세제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 50ml. 집에서는 보통 보면 소주컵 한 컵 넣으시면 되거든요. 네. 자,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잘 섞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물의 온도에 있습니다. 물의 온도가 보통 50도 정도는 돼야 깨끗하게 되거든요. 요거는 네. 일반적인 세탁기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요게 기포가 발생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. 네. 요것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? 금방 변해요? 요게 이제 보통 제가 조금 진하게 했으니까요. 네. 보통 한 3분, 2분, 3분이면 되는데요. 예? 저는 지금 한 두세 시간 네. 해야 될지 하더니 그러니까. 2, 3분이면 예. 이런 거 돼요, 이런 거? 겨드랑이 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여름에 이제 목이나 겨드랑이에 땀을 누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. 맞아요, 여기 노랗게 된 거. 그것도 아주 싹 깨끗하게 제거가. 아, 그래요? 예. 여기에 무슨 화라산처럼 우와, 연기가. 이거 연기가 나죠. 너무 멋있게 올라오는 거예요. 이게 이러면서 지금 여기 더 하얘지고 예. 있어요. 예. 와, 이거 신기하네. 와, 이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얘졌지, 그런 더 하얘졌지. 이게 계속 기포가 발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. 하면서 이게 하얘지게 예, 예. 더 바뀌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저게 도끼 빠뜨리면 금도끼 나오는 거예요. 금도끼, 금도끼. 이 옷이 이 옷이냐 이거 나오죠. 한번 이렇게 쭉 꺼내볼게요. 그래볼게 아까. 아까부터 쭉 꺼내볼게요. 그래볼게 아까. 아까부터 환해졌죠. 아까 누런색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. 와. 자, 지금 원래 이런 색이었어요. 예. 조금 더 환하게 하고 싶다면 좀 더 담가두시면 돼요. 담가두면 돼요. 1분 정도밖에 안 담근 거거든요. 이렇게 담가두시면 네. 훨씬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환해졌다 했을 때 꺼내시면 돼요. 그리고서 이걸 그냥 그대로 세탁기에 버어서 헹굼 탈수하신 다음에 걸어서 말리시면 돼요. 제일 중요한 건 과산화수소로 수소수하고 세제. 우리 세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네. 물 온도하고. 온도하고. 이것만 지켜주면 되겠네. 아, 최고입니다. 네네. 네. 왜요? 이제 혼자... 아니요. 빨리...